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요, 마블 레전드 레스큐 슈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마블 레전드 전형적인 모습이죠. 컨셉 아트가 그려져 있고요. 밑에 이렇게 워닝 써 있고요. 위에도 뭐 이렇게 어벤져스 마크 되어 있네요. 특이한 것은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이언맨 마크 85랑 같은 웨이브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뚱토로 들어있었던 웨이브인데 얘는 빌드 피규어 BAF가 헐크. 여기 헐크 보이죠? 이런 피규어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는 코믹스, 두 가지는 영화, 한 가지는 컨셉 아트였죠. 자, 이거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이렇게 생겼는데요. 피규어 본체 있고요. 등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플랩이 교체형 파츠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러스트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전개되어 있는 파츠가 하나 더 있고요. 굉장히 괜찮은 구성이죠. 빨리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큐 슈트입니다. 와, 멋있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조형도 끝내주고요. 도색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특별히 이제 사출색이 보라색과 파란색이 중간 정도 되는, 무슨 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이하게 등 쪽에도 플랩이 접혀있는 파츠를 장착해줬고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퍼 포츠가 있는 거죠. 토니 스타크가 생일 선물로 줬는데 잘 안 입는다고 투덜거렸지만 나중에는 토니를 위해서 입고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그런 슈트입니다. 굉장히 멋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와, 이거 보십시오. 야, 멋있다. 정말 잘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네, 마블 레전드 눈부신 발전. 완구지만 완구가 아닌 것 같은 완구죠. 아무튼 잘 나왔습니다. 헤드부터 보시면요, 헤드 조형 아이언맨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각이 진 것 같으나 얼굴에 각이 없고요. 약간 연한 금색과 은색의 조합 아주 멋집니다. 아, 이 사출색이 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눈도 살짝 푸른빛 도는 도색이 되어 있고요. 엄청난 도색 미스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어요. 조형도 되게 잘 되어 있죠. 오, 이런데 디테일까지 다 잘 살려줬고요. 자, 목의 가동성 보면요, 가동성이 끝내줍니다. 뭐 돌아가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위로 이렇게 접혀져요. 비행 모드 때도 정말로 문제 없이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여기 흉부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분 도색들 나쁘지 않고요. 몰드들도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 여기 아크리액터 마크 85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성 슈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승가 쪽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영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팔 쪽으로 보면요, 자, 어깨 요 승모랑 어깨까지 넘어오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가동성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 장갑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걸려요. 그래서 가동성이 조금 제약이 있긴 하지만 앞뒤로 돌아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기 이두두 절개되어가지고 잘 돌아가고요. 팔꿈치 이중 관절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빠지면서 손이 바깥쪽으로 접히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만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살짝 덜렁거려요. 요게 복불복이죠. 복부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복부. 예, 복부도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날렵하죠? 부분 도색 잘 되어 있고요. 몰드 아주 멋지게 잘 파여 있습니다. 고관절이 있죠, 고관절. 마블 레전드 와스프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너무 잘 보이는데 얘는 고관절이 안 보여요. 굉장히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 대신 가동성이 좀 안 좋아요. 가동성 이게 다예요. 앞으로 이게 다예요. 뒤로 이게 다예요. 이게 안쪽에 절개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혹시나 돌아갈까 해서 돌려봤는데 요거는 돌아가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 이렇게 꺾으면 많이 올라가는구나. 하지만 뭐 제기차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중관절 무릎 잘 접히고요. 여기 도색 상태도 뭐 그냥 저냥 나쁘지 않은 상태. 아, 지금 내가 말하면서 좀 민망하다. 자, 무릎 그렇게 보셨고요. 다리 쪽도 잘 빠져 있고 부분 도색 나쁘지 않습니다. 몰드 잘 살려 있고요. 발목도 잘 움직여요. 좋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사이드는 요렇게 돌아가. 발목 자체가 좌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뭐 멋있으니까, 잘 나왔으니까. 뒤쪽 볼게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 색깔이 이게 바이올렛 약간 그런 계열이다 보니까 관절이 별로 티가 안 나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라인들, 힙에서 허리 들어가는 라인은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 백팩 같은 거 붙여져 있는데 이제 플랩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레스큐 써있죠. 레스큐 그리고 0049 마크 49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포징 몇 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큐 슈트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꽤 괜찮죠? 가동성에 제한이 있지만 이렇게 각도를 잘 잡아놓으면 꽤나 괜찮은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출격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한번 담아봤는데 자연스럽게 포징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마블 레전드가 아무리 가동성이 안 좋아도 기본빵 이상은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마블 레전드 레스큐 슈트 멋있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마블 레전드 레스큐 슈트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주먹을 날리며 돌진하는 레스큐 슈트를 한번 포징을 지어봤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자연스럽게 포징이 잡혀서 저도 놀랐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 이제부터 바로 그냥 스탠드 투입이라는 거, 리퍼서 쏘고 이런 이펙트 파츠도 없고 손모양도 없기 때문에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봤는데요. 나쁘지 않게 포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레스큐 슈트 땅치기 포즈 히어로 랜딩 한번 해봤습니다. 와, 이거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잡히네요. 각도빨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거든요. 조금만 각도를 틀어주고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 땅치기 포즈가 가능합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뭐 뿌듯한 포징이 나오네요. 마블 레전드 레스큐 슈트 히어로 랜딩 성공입니다. 네, 이제 등에 백팩을 한번 갈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요.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빼가지고 등짐 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야, 여기 내부 몰드까지 나름 신경을 써줬네요. 예, 괜찮습니다. 여기 등에도 몰드들 잘 살려줬고요. 얘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얘도 안쪽에 몰드 살려줬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개가 되어 있는 거죠. 조약하지만 디테일도 좀 있고요. 야, 이것도 움직이는 거. 우야, 이야, 우와, 대박. 이것도 움직여. 대박이네요, 이거. 이렇게 이제 등에다 꽂아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 플랩이 비행할 때의 방향을 틀거나 멈출 때에 사용하는 건데, 우리 비행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스터가 나가거나 할 때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멋있죠? 이야, 요거 멋있네. 요거 그냥 낀 것만으로 달라 보이네. 원래 여기서 뭐가 팍 나와가지고 막 쏘잖아요. 약간 핀파넬 같은 건데, 건담으로 말하면. 그건 없네요. 그건 따로 뭐 커스텀 제품을 사야 되는데 저는 구하지 못했어요. 요 상태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스큐 슈트 멋있네요. 등 전개하고 이렇게 띄운 상태로 스탠드를 사용해가지고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는데 꽤나 멋있습니다. 제가 뭐 반다이를 예약 못해가지고 뭐 슬퍼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 반다이 대용품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물론 반다이가 있으면 좋은데 가격도 그렇고 이제 너무 예약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다이가 나올 때까지 못 참겠다, 아니면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럼 무조건 지르세요. 얘는 저렴한데 가성비 끝장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다른 포징 한번 또 지어볼게요. 네, 아이언맨이 또 만들어준 슈트인데 어떻게 또 비행 포즈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비행 포즈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주 괜찮아요. 아, 멋있습니다. 플랩 열고 날진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전개하고 나는 모습이 간지가 나길래 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보이는 플랩 전개된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전시해도 꽤나 멋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전시 안 할 거예요. 아이언맨 마크 85랑 같이 전시할 건데 비행하는 모습도 꽤나 자연스럽게 잘 연출이 됩니다. 볼수록 마음에 듭니다. 빨리 질러요. 아이언맨 레스큐 슈트 이 장면은 안 할 수가 없죠. 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는 거, 그죠? 근데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아이언맨 마크 85에 있는 무기도 저는 없고요. 레스큐 슈트에서 이제 등에서 나오는 그 무기도 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펙트 파츠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 영화 생각이 막 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또, 그죠? 마블 레전드 레스큐 슈트. 아, 아주 끝까지 마음에 드네요. 네, 지금까지 마블 레전드 아이언맨 레스큐 슈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아이언맨 마크 85도 찬조 출연해줬습니다. 조형도 잘 돼있고 도색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사출색 자체가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이 슈트의 색깔을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영화의 색감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큰 이질감 없이 광빨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요. 디테일하게 부분 도색을 해준다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와 너무나 잘 어울려서요. 부부 전투샷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피규어 리뷰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